뭐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트 자연인이다 골라주세요. 디자이너 분한테 전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원칙대로라면 죽일까 데일리루 컨테스트 띠띠띠띠띠 당구.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이 알쉬미스트 컬렉션 41만원짜리 베스트 조끼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신가? 마네킹에다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제가 컨테스트를 위해서 월드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어떤 분들이 착장을 올려주셨을까 한번 먼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 리장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셨고요. 사진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이 중에서 괜찮은 것 같은 거 두 장만 뽑아서 이상형 월드컵에 넣었고요. 템템님이 올려주셨어요. 디테일이 들어간 바지를 입어보았습니다. 히피 스타일로 가르마를 탔습니다. 쩝쩝충님이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테크웨어나 아웃도어 룩에도 사용되는 주머니 디테일을 채용한 것 같아서 여기에 포인트로 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룩 올려주셨습니다. 백고엄님 도전! 첫 번째, 상의를 루즈하게 입고 베스트로 상의를 잡아준 느낌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상의에 받쳐준 게 없어서 허전하니까 저거를 입으면 좋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막상 여기에 매치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자, 세 번째, 이 신발과 매치해도 이쁠 것 같아서 재밌는 도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볼 때마다 말을 빨리 잘하셔서 편집한 건가 했는데 아니었네. 진짜 발음 좋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패션 좋아하는 17살 자, 이 착장입니다. 컬러 매치를 블랙과 그레이 쪽으로 통일감을 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잠만보님이 캐주얼한 무드가 섞인 미니멀 룩. 로행님이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청바지를 레이어드해서 은은하게 무드를 보여주려고 똥꼬쇼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PPL 네, 인스타그램 PPL 넣어주셨고요. 레인코트랑 소재감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입어봤습니다. 롱 아우터에 찰떡일 것 같습니다. 데이치님 포즈만 바꿔갖고 두 개를 올려주셨어요. 베스트백이 그레이 컬러고 디테일이 많기에 나머지는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봤습니다. 스벅 에스더 물량 최고. 물량이 굉장히 많네요. 상의는 무난하게 가면서 하의에는 남성적인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세 번째, 테크웨어 하거나 스트릿한 무드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번째, 자, 그 다음 투명인간이다. 얼굴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지? 사진을 두 장 찍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붙이신 건가? 신기하네요. 뚜찌 빠찌 포스더예요. 이게 뭔가요? 파워레인저 같은, 뭐죠 이게? 멋있네요. 약간 밀리터리적인 느낌의 기본 착장을 입어보았습니다. 옆모습도 약간 성현님의 포즈로 해서 여러가지 포즈를 취해주셨습니다. 메인님, 처음으로 여성분이 도전을 해주셨어요. 요즘 운동 가거나 집 앞에 마실 갈 때 자주 다니는데 어울리는 가방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타누님이 컨테스트 참여합니다. 이 룩이고요. 아끼는 아이템들로 스트릿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시아님이 이 착장이고요. 런스타이크 포인트 색깔과 상의 포인트 색깔을 매치해보았습니다. 194님이 이 착장이고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네요. 잠깐 친구 전화 좀 받아볼게요. 왜? 포토샵 어떻게 하냐고? 포토샵 어떻게 하냐고? 죽일까? 다시 볼게. 착장 설명은 상의에는 힘을 빼고 바지와 신발 악세사리에 적당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스트릿한 무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박토끼님이 페리니도 컨테스트 참여합니다 라고 또 여성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 바지 얼마 전 이거 살까에 올려주셨죠. 저도 이 바지 샀는데 아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키가 좀 크셔서 저는 요게 완전 땅에 질질 끌리는데 아주 핏이 좋네요. 부럽습니다. 상품 디자인이 워낙 독특해서 심플하게 입어보았어요. 위는 슬림하게 밑은 와이드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이제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페린이지만 그냥 애교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에스더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하트! 데일리로 컨테스트 도전해봅니다. 사진이 너무 커요. 엄청 얇고 길고 크게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신발만 바뀐 것 같아요. 다양한 신발들과 프린팅이 없는 티셔츠 중에서도 스트릿 느낌을 낼 수 있는 티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톤온톤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컨테스트 막차 탑승합니다. 칸 예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실 차례가 왔습니다. 월드컵을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과연 베스트 팩이 어떤 분이 더 잘 어울리시는지 왼쪽 1번, 오른쪽 2번. 2번이 더 많은 걸로 194님 두 번째, 쩝쩝충님 3번, 시아님은 4번, 쩝쩝충님 신봉비이장님 1번, 칸예수님 2번입니다. 네, 칸예수님 당첨. 잠만보님은 3번, 메인님은 4번으로 해서 골라주세요. 잠만보님 당첨. 이거는 제가 진짜 박빙인 것 같으니까 디자이너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곰입니다. 왜 그러냐면 룩북을 보면은 스트라이프 셔츠 디테일이 또 있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이군요.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리셨지만 백곰님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벅 에스더님으로 백곰 나의 경쟁자란 오직 내 자신 나뿐이야. 과반수로 백곰님이 결승전에 올라와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데일리로 컨테스트의 우승은 백곰님. 백곰님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디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백곰님에게 목걸이에 해갖고 백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요거랑 매치하신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워스트 데일리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상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브랜드 측하고 얘기를 일단 나눴고, 그것도 제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부러 못 입는 거죠. 이거에 맞는 착장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그 상품이 필요할 만한 정말 이상한 워스트 착장, 이 상품이 나는 왜 필요해 라는 그게 느껴질 정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만간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실은 똥줄이 엄청 탔어요. 아무도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컨텐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려주셔서 진짜 와, 10년 감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컨텐츠도 제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재미로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막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카페에 보시면 스더의 체험단이라고 해서 조만간 체험단 하는 공지도 카페에도 띄우고 할 거니까 또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베스트 백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룩을 한번 컨테스트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워스트 그것도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베스트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다시 만나요. 안녕. 짜잔.